자, 30번. 얘는 초기 인류가 말이야, 열대 지역에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Probably, 아마 진화했을 거야, 열대 지방에서. 왜 열대 지역에서 했을까? 추운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에 초기 인류는 옷도 없을 테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생존이 좀 불가능했겠지.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이제 진화를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직립보행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이 심플해지니까 이동 생활이 가능해졌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도구를 제작하다 보니 사냥도 가능해져서 그 사냥을 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에너지 섭취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신체가 발달하게 되고 뇌도 발달하게 됐을 것이다. 요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이 글의 내용이야. The first human beings probably evolved. 자, 초기에 human beings가 이제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이 probably 아마 진화했을 거다. 어디에서? Tropical regions, 열대 지역에서. 자, 이 열대 지역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관계부사 where가 나왔으니 뒷구조는 완전한 문장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래서 survival was possible, 생존이 가능했다. Without, 뭐 없이, clothing, 자, 옷 없이 말이야. 그러한 곳이 어디야? 이 열대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지. 자, it is likely that, 자, 얘는 그냥 통으로 that 이하일 것 같다,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they had very dark skin. 그들은 아마 저기 매우 어두운 피부를 가졌을 것 같다. Because 왜냐하면 light skin, 밝은 그 색의 피부는 would have given little protection against the burning rays of the sun. 자, would have pp 하면 뭐뭐 했었을 것 같다라는 과거의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 과거 추측을. 자, 그래서 주었을 것 같다. 이 밝은 피부는 주었을 것 같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말이야, little 하면 거의 없는 이란 부정어지. protection은 보호야. 그러면 거의 없는 보호를 주었을 것 같다. 이 말은 결국 뭐? 보호해주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뭐에 대항하여 보호해주지 못했냐? 그 타오르는 태양 광선에 대항해서. 그래서 아마 어두운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열대 지역에서는 말이야. 자, 그래서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these people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world. 있다, abate, debate, 논쟁이 있어. 뭐뭐에 대한 논쟁이 있냐면, 요 뭐뭐에 대한이란 전치사 다음에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명사의 역할로 about 다음에 whether절이 나와 있는 거고, 자, 이때 뭐뭐인지 아닌지는 우리 왜 if도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올 때는 if랑 바꿔 쓸수 없어. 자, 여튼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 자, 이 사람들이 퍼졌는지, 즉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 이 dark skin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세계 지역으로 이제 퍼졌는지,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게어뭐그이그 어두운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퍼졌는지, 아니면 또는 인스타일의 대신에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뭐 퍼졌는지 발전했는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그냥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whichever the case, 어느 경우든지 간에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다른 세계로 퍼져나간 건지 아니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나갔는지 뭐그두 경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It is believed that 이것 역시 that 이하라고 믿어져져 진다 여겨져 진다 이런 표현이고 In time 언젠가 they 그들은 became capable of spreading out 자 퍼져나가는 게 가능해졌다 해서 be capable of 하면 뭐뭐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뭐가 가능해졌다 from Africa eventually to most of the world 해서 아프리카 from A to B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아프리카로부터 전 세계 그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게 가능해졌다 라고 보통은 여겨져진다라는 이야기. 자, this was probably because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changed. 자, 이것은 말이야. 여기서 말한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아프리카로부터 전 세계 대부분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것이 probably 아마 because 어떤 뭐 때문이었을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그들의 physical characteristics,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들이 changed,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Only hominids probably did not walk upright. 자, 해서 초기 인류는 아마 walk는 걷다인데 upright 하면 이제 똑바로 곧이 선 이런 의미거든. 똑바로 선 곧은 이런 의미. 그래서 이게 합치면 직립보행하다가 되는데 did not walk upright 해서 직립보행하지 않았을 거야 초기 그 인류는. But 그러나 when they developed that ability, 그들이 발전시켰을 때 뭐를 that ability 그 능력을 여기서 말한 그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 walking upright 해서 직립보행하는 것이 되겠지. They could travel more efficiently. 그들은 말이야. 이동할 수 있었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 자, 여기 지금 요 비교급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이 비교급은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가지고 만들지. 근데 지금 여기 efficiently 해서 얘는 지금 부사가 나왔단 말이야. 부사를 지금 비교급 표현해 준 거야. 얘가 동사를 꾸미고 있잖아. 효율적으로 이동하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나오는 게 맞고, 부사의 비교급 표현이었어. 자, 다음. 자, 이 다음 문장 보면 말이야. 주어 자리에 more important. 그 다음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이게 나왔어. 자, 지금 이 문장 형태를 보면 말이야. 얘가 아무리 봐도, 형용사인, 얘가 지금 비교급의 형용사인 보어 자리에 나오는 녀석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보어 자리에 나오는 애였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자리가 바뀐 거지. 왜 그랬어? 도치 현상이 벌어졌어. 왜? 아, 야, 더 중요해. 뭐가? 도구 제작의 발달이.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 자리에 있는 애를 그래서. 보어 자리에 있는 애를 문장 앞으로 보내고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was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아마 더 중요했을 거야. 뭐 그들의 development of tool making 도구 제작의 발달이 말이야. 이제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도구 제작이 좀 이제 그 필요하다 이런 게 느껴졌었나 봐. 그래서 이동 생활하면서 이제 도구 제작의 발달이 이제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with tools 그 도구들과 함께 they could hunt other animals 이제 사냥을 할수 있었고 동물들을 so 그래서 they could consume more protein and fat 해서 그들은 섭취할 수 있었어.
컨슘하면 소비하다, 섭취하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말이야. Then 뭐보다 their low energy vegetarian diet would have provided. 자, 요 then 뒤에 지금 얘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low 낮은 에너지 채식 식단이라는 건 결국 뭐 얘네가 도구를 만들기 전에 사냥을 하기 전에 그냥 그 채식 식단 했을 거 아니야. 그 채식 식단이 would have provided 해서 would have BP 뭐라 그랬지? 과거 추측 제공했었을 것보다 무엇을 뭐 프로틴이나 fat 뭐 이런 것들이겠지. 여기 생략돼 있는 게 하여간 그제예 채식 식단이 제공했었을 것 같은 것보다 그것보다 더 많은 프로틴과 fat을 지방을 섭취할 수 있었다 도구와 함께. 자, not only A 벌어서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 나는 사과뿐만 아니라 배도 좋아해.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과가 아니지? 난 배도 좋아한다니까? 라고 해서 이 버럴소 B 자리에 있는 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지금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했으니 어디에 도움이 됐겠어? 바디에 도움이 됐겠지, 그치? 근데 뿐만 아니라 뇌도 도움이 됐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들의 뇌도 would have been changed. 자, 뇌가 변화를 시킨 게 아니라 변화가 되었다. 이게 change가 사실 변화되다의 의미도 있고 변화를 시키다의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being changed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여간 변화가 되어졌을 것이다. 뇌도 뭐와 함께?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와 함께 말이야. 그래서 the brain needs a lot of energy to grow. 뇌는 말이야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 얘는 왜 갑자기 현재형을 쓴 거니? 동사. 뇌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일반적인 사실 얘기할 때는 그냥 동사의 원형. As their diet, 그들의 식단이 reduce가 이제 여기 시험 문제였었는데, 식단이 줄어들면서가 아니지, 오히려 채식을 하다가 이제 사냥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었잖아, 그치? 그래서 expanded, 확장되면서 harmonies, 이 인류는 말이야, could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expand, 확장할 수 있었어. 뭐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Their territory, 그들의 영역을 말이야. 자, 이런 이야기였네. 고생했다.